멈추세요. 잠깐 저 수정 화장 좀 하고요. 자, 이제 됐어요. 어디 보죠. 우! 늦어서 정말 미안해. 화장품이네. 나 잠깐 빌려줘도 돼? 지금 엉망이라. 아, 미안해. 지금은 곤란해. 이거 참 어색하네. 이게 뭐라고? 아껴 쓰겠다는 거야? 이리 줘! 그냥 조금만 도와달라는 건데. 어? 왜 색이 안 나오지? 너 아이섀도우가. 알았다. 쟤 방금 화장품을 핥은 거야? 들어가요. 왜? 사탕을 화장품에 숨기다니. 이렇게 하면 숨겨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진짜 맛있다. 오늘 더 신나게 놀 수 있겠는걸? 안녕? 혹시 간식 좀 먹을래? 거기에 설탕 엄청 많이 들었잖아. 난 괜찮아. 건강 유지가 더 중요하니까. 난 몸짱이 되고 말 거야. 그래서 난 녹색 음식과 음료만 먹지. 너도 해봐. 나? 난 무지개 다이어트가 더 좋아. 노란 음식, 갈색 음식, 그리고 그 사이 모든 색의 음식들. 그 중엔 핑크가 최고지. 그건 안 돼. 너 저 규칙 몰라? 근데 이거 진짜 먹고 싶은데. 어쨌든 난 수업이나 가야겠다. 완전 망했어. 이거 지금 공복에 운동해야 할 판이잖아. 좋은 냄새가 나네? 가만히 있자. 좋은 생각이 있어. 좋아. 이걸 몰래 갖고 가려면 데오드란트에서 막대를 빼세요. 그 자리는 솜사탕으로 대체해줍니다. 똑똑하죠? 그리고 냄새도 훨씬 더 좋아. 땀 좀 흘려볼까? 계속해! 잠시만요. 죄송해요. 좀 늦었죠? 됐어. 가자! 좋아! 간식 시간이야!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네. 그래, 할 일은 해야지. 농담인데? 그냥 설탕이 좀 필요할 뿐. 과욕은 부리지 말자. 이런, 지방이 녹네. 나가, 가자, 가자! 그건 갖고 얼른 한 골 넣어. 고, 고, 고! 야, 내 사탕 좀 먹을래? 싫어. 표지판 안 읽었어? 음식 금지야. 규칙은 규칙이니까. 어머, 꼴락했다. 자, 오늘은 또 어쩌고들 있나? 으아, 나 딱 걸렸어. 누가 사탕을 그렇게 많이 먹지? 제발 부모님께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겨울이 보여. 근데 멋진 아이디어도 보이네. 좋아. 또 보자. 농구공을 갖고 와서 여기를 칼로 잘라주세요. 빈 공간 보이시죠? 가득 채워주세요. 아주 많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제 공 갖고 왔어요. 보셨죠? 이제 좀 나아졌어? 오! 그거 대단한데? 난 이게 제일 좋아. 이제 게임이 훨씬 더 재밌어졌지? 이런! 숨겨! 저흰 그냥 경기 보는 거예요, 코치님. 알았어. 파울! 분위기 괜찮은데? 걱정하지 마. 우린 할 수 있어. 잠깐만요. 음식 가지고 있는 거 없죠?
아쉽나요? 어, 여기 있는 건 뭐죠? 규칙을 잘 알만한 사람들이? 별거 아니에요. 그저 작은 건데. 사탕도 해당되나요? 당연하죠. 오늘 밴드는 못 봅니다. 미안해요. 말도 안 돼.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아직 포기하지 마. 같이 가. 풍선 바람을 빼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탕으로 채웁니다. 그냥 눌러서 집어넣어요. 이제 바람을 넣어야 해요. 펌프가 있으면 편하겠죠? 감쪽 같죠? 좋아, 다시 한번 해보자. 잠깐만요, 아까 왔었죠? 다시 검사해보죠. 아직까지 괜찮은데.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이건 축하를 해야 돼. 사탕 시간. 우후! 사탕이랑 BTS?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오늘도 따분한 수업. 뭐라도 씹어야 할 것 같아. 너희들 집중하라고. 어? 안 돼. 확실히 길긴 길어요. 그렇죠? 지구를 세 바퀴는 돌겠어요. 이건 뭐지? 내 껌. 진짜 최악의 날이야. 어? 이거면 딱이겠다. 테이프보다 더 쓸모있는 용도가 있어요. 이 안에 껌을 넣어보세요. 간단하게 껌을 자를 수도 있죠. 와! 고마워, 젠. 천만에. 몰래 군것질하고 싶으세요? 그럼 비닐봉투는 피하세요. 알겠죠? 얘들아, 잠깐만. 한 명씩. 이게 다라니. 제니퍼. 너무 분하고 억울해. 잠깐, 이 포장지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크레용으로 사탕을 숨길 수 있어요. 이 포장지만 이용할 거예요. 딱 들어가요. 보이죠? 색깔만 맞으면 문제없어요. 절대로 선생님한테 들킬 일 없어요. 옆에 짝에게만 슬쩍 보여주세요. 아, 미안 케이트. 휴, 겨우 늦지 않고 도착했네요. 아기가 금방 나오겠어요. 안녕 아가야. 그런데 왜 그렇게 울퉁불퉁하죠? 그게 말이죠. 사실은요, 마시멜로를 숨겼어요.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음식이나 음료 반입 금지예요. 이제 탑승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누구죠? 한 만질게. 알았어. 이것만 확인할게요. 네, 탑승해주세요. 우와. 안녕 소피아, 어때? 강아지를 데려오는 줄 몰랐네? 이빨 좀 봐! 안 물어, 보여줄게. 간식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야. 기발한 생각이지? 나도 깜빡 속았어. 쿠키 좀 먹을래? 이래서 우리가 베프라니까. 고마워 티나. 이 초콜릿이 바로 내가 필요한 거였어. 물론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건 아름다운 벨라뿐이야. 뽀뽀 내 사랑. 어? 벨라가 그 파티에 간 거야?
맛있는 걸 가져다 줘야겠어. 그러면 나한테 홀딱 빠질 거야. 잠깐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칙이에요. 거기서요. 돌아봐요. 후드티 초콜릿. 난 이게 꼭 필요한데. 창의력을 발휘해야겠어. 이건 너무 티나겠지? 알았다. 어, 좋았어. 양면 테이프 준비. 이제 어디에 붙일까? 초콜릿이 복근에 도움이 안 된다고 누가 그랬지? 하나 더. 바로 이거야. 맨 위 단추도 잠그고. 해보는 거야. 어디 보자. 실례합니다. 운동 좀 하나 봐요. 휴. 아주 잘 됐어. 진정한 테스트를 할 시간이야. 어, 또 쟤야? 형식적인 인사는 이 정도면 됐어. 비장의 무기를 꺼낼 시간이야. 달콤한 비장의 무기를 말이야.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숙녀분들. 나도 하나 먹어도 돼? 마음대로 해. 기회를 받아 할 필요는 없지. 그치? 아, 정말 파티에 가고 싶은데. 안녕, 파티 타임. 이거 정말이야? 재미 다 망쳤네. 아니면 몰래 숨겨 들어가면 되지? 잠깐만. 이 아저씨들을 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 아, 좋았어. 두통을 가져올걸. 이거 안 보여, 젊은이? 응.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 예의 바르기도 해라.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쉬웠어. 이제 원할 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또 먹어야지. 어, 취향 한번 독특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야. 피자는 동그랗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동그란 피자. 바로 그거지. 토핑은 물론 신선해야 하고요. 신선한 토핑이 신선한 피자를 만듭니다. 직접 보시죠. 우와, 피자다. 최고의 수업이야. 피자야, 사랑해. 어? 내 피자가 어디 갔지? 그냥 꿈이었구나. 잠깐, 제이크가 지우개를 먹는 거야? 아직도 꿈을 꾸는 건가? 가까이서 봐야겠어. 평범한 지우개 같은데? 진짜 지우개로 쓸 수도 있고? 제이크, 너 지우개를 먹는 거야? 한쪽 끝만 진짜 지우개고 다른 쪽은 마시멜로우야. 마시멜로우라고? 그렇구나. 맛있다. 만들기도 쉬워. 그냥 지우개를 이렇게 밀어서 마시멜로우를 안에 넣으면 보통 지우개처럼 보여. 우와, 마시멜로우 파티다.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 아, 알았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냥 후드끈을 씹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요. 제이크가 뭘 먹는 건가? 가까이서 봐야겠어. 후드끈인 것 같군. 잠깐. 저건 대체 뭐지? 후드끈이 아니잖아. 제이크, 그만 먹어! 알았어요. 죄송해요. 어떡하지?
하지? 아직도 배고픈데? 아, 좋은 생각이 났다. 물 한 모금만 마셔야지. 이 물 진짜 달콤. 아니, 상쾌하다. 제이크, 다 보여? 텀블러 안에 넣은 젤리도 먹으면 안 된다고! 네, 알았어요. 빨리 공부나 하라고. 선생님은 맨날 펜 뚜껑을 씹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자, 작전 개시. 형광펜의 뚜껑을 열고 잉크심을 다 제거해야지. 심지도 지우고. 내 생각보다 더 크네. 깨끗하게 닦아내고 다음으론 젤리다. 형광펜 안으로 젤리를 넣으면 딱 맞는데? 이제 뚜껑을 다시 넣으면 모두 끝이야. 젤리 형광펜이라니. 엄청 맛있는걸? 하루 종일도 먹겠어. 제이크,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요. 선생님처럼 펜 씹는 게 버릇이라서요. 어, 그래? 그래, 알았다. 이게 먹히다니, 최고야! 수업 시간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이야? 야, 좀 먹을래? 선생님은 전혀 모르셔. 계속 설명만 하신다. 저기, 너희들! 어, 선생님이다! 자연스럽게! 아, 선생님! 사탕만은 제발! 짜증나! 걱정하지 마. 소피아! 나 혼나기 싫어! 소피아! 진짜야, 휘말리기 싫다고. 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집중하는 게 낫겠어. 잠깐만,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나 역대급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연필통으로 시작합니다. 밑면을 따라 그려주세요. 이제 원을 잘라내세요. 원 가운데에 글루건을 발라줍니다. 지그재그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연필 바닥면을 붙입니다. 완벽해요! 이제 연필통 차례예요. 사탕을 안에 넣고 연필 데코를 얹으면 완성입니다. 먼저 한 개 집을래? 파란색이 제일 좋아. 선생님이 보기 전에 덮자. 우리 진짜 잘 숨긴다, 그치? 하나 더 먹을까? 수업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 드디어 쉬는 시간이네. 시험을 보면 딱 한 가지가 땡기더라. 그래, 바로 이거. 내 최애 풍선껌. 향도 진짜 좋다. 제발 조용히. 조심조심.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안 돼! 엥? 껌? 나도 줘! 이럴까봐 그랬던 건데. 여기 있다. 됐어? 내 건 없는 거야? 새로 사야지 뭐. 좋은 생각이 났어. 형광펜 앞부분을 빼고 잉크를 꺼내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간식을 채웁니다. 감쪽같은 팁이죠? 이제 아무도 눈치 못 채지? 봤죠? 지주근도 조용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얘들아? 오늘 수업 유익했지?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로비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와, 병문안 아저씨 정말 고마워. 간식도? 잠깐, 기다려. 들키면 안 돼. 사탕 잔뜩 가져왔어. 네가 좋아하는 맛이야. 넌 정말 최고야. 고마워. 이런, 의사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지나지?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야. 그냥 지나가면 분명 사탕을 들키겠지? 그럼 또 소리를 지를 거고. 아니, 몸을 낮춰서 들어갈까? 아니야, 그 정도는 눈치챌 거야. 임신한 척하면 어떨까? 아, 음식 스캐너가 있었지. 배에 넣는 것도 안 될 거야. 케이트 씨, 말했잖아요.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요. 나한테 또 소리를 지르겠지? 진짜 싫다. 내 상상 속에서도 나한테 소리를 지르잖아? 조금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겠어. 바지 안에 넣을까? 내 바지 속을 확인하진 않을 거야. 자,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안 돼, 사탕이 떨어지잖아. 잠깐만, 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사탕을 신발 구멍에 꽂아 넣는 거야. 잠깐만요, 음식물 확인 좀 해야겠어요. 됐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도 좋아요. 정말 이상한 환자라니까. 자, 이제 병실로 들어가면 성공이다. 사탕 반입 성공. 어디 보자, 너부터 먹어줄게. 병원 생활이 훨씬 즐거워지겠는걸? 아껴 먹어야지. 어? 메시지가 왔네? 아, 제이크잖아! 놔주려고 사탕을 샀나봐. 사탕이라니, 신난다. 진짜 맛있겠어. 골절이 꽤 심각해 보이는데? 저, 잠깐만요. 여기 사탕은 갖고 못 들어가요. 건강한 음식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 계획이 있죠. 과일 바구니만 있으면 된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탕을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왔어요. 그러면 제가 바구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 사탕 청진기를 좀 쓸게요. 사탕 청진기?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 찾을 텐데. 아무것도 없네요. 가셔도 좋습니다. 진짜 작동은 하는 거야? 으악! 잘 작동하네. 젠, 안녕? 간식 좀 가져왔어. 과일이라고? 과일은 많은데? 젠, 그러지 말고 이 과일은 진짜 먹고 싶을걸? 제이크, 과일은 질리게 먹었다고. 응, 그치만 이건 아주 특별한 과일이야. 사탕으로 속을 가득 채웠다니까. 우와! 잠깐만, 나머지도 봐야지. 이 파인애플도 봐. 너 곰젤리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뭐부터 먹어야지? 마시멜로로 채운 사과부터 먹을래. 최고의 과일 바구니야. 그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제이크 정말 고마워. 신난다. 수업 중 간식 먹는 건 정말 짜릿하죠? 선생님이 모르신다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수업 중 누가 간식을 먹는 거야? 안 돼. 교실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아휴. 안 됐네. 너네 때문에 흰머리가 생기겠어. 믿을 사람 하나 없다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 조용히 하고 있어. 선생님이 엄마한테 연락하려나?
사탕을 다시 가져오자. 뭐? 선생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 이거 보이지? 어! 마시멜로랑 똑같아 보이지 않아? 그치? 거의 구분이 안 돼. 천재다! 서둘러야겠어. 그냥 분필처럼 늘어나야지. 그리고 하나는 오신다. 휴. 자, 누가 이거 풀어볼래? 소피아, 이리 와서 풀어봐. 칠판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신날 줄이야. 분필이 나를 부른다. 성공했네. 어? 두 개를 한 입에? 한 번에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 소피아, 그거 여기 당장 내놔. 즐거움은 잠깐이었다. 자리로 당장 돌아가. 이게 뭐니? 맛있네. 아픈 건 최악이야. 열도 나눠보자. 더 오래 누워있어야겠어. 달달한 걸 먹어야겠어. 소피아, 콜라 마시면 몸이 더 나빠질 거야. 차랑 물만 마셔야 돼, 알겠니? 그치만 방금 열었는걸요. 왜 네가 아직도 아픈지 알겠다. 엄마 말 좀 들어. 그치? 맞다, 내 비밀 서랍. 똑똑하긴 하지. 안녕, 달콤한 콜라야. 으아, 소리 좋다. 어? 이거 어디 두지? 물주머니에 넣어야겠어. 그래! 먼저 주머니가 비었는지 확인하고 안에 콜라를 부어주세요. 이제 됐어요. 따라 마실 수 있도록 긴 플라스틱 빨대를 꽂으세요. 빨대를 소매 안으로 넣고 셔츠 위로 꺼내주세요. 어디 잘 되는지 볼까? 코카콜라 페니실린이 최고지? 맛있다! 아직도 몸이 별로니? 계속 잘 쉬렴. 엄마 고마워요. 이제 안전하겠지? 의사 선생님 말대로라고. 좋아, 아무도 안 본다. 간식 먹어야지. 좋아, 맛있을 거야. 그거 다 보이거든. 뭐지? 내 상상인가? 이 노란 거 먼저 먹어야지. 누가 진짜 쳐다보는 느낌인데. 오늘 내 상상력이 과한 것 같아. 내 입속으로. 너무 맛있다. 그리고 널 현행범으로 잡았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아, 내 사탕 다 가져갔어. 그냥 이 연필 같은 거라도 먹고 싶다. 잠깐만,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 사탕을 평평하게 펴서 4등분해요. 자,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놔둘 거예요. 다음, 첫 번째 것 위에 나머지를 쌓아 올려요. 여기 중간에 이 작은 막대기를 아래로 밀어요. 다 됐으면 굴려요. 이거 재미있네. 이제 다 굴렸으니 다시 칼이 필요해요. 가운데를 잘라요. 장미 같죠? 꽃잎을 몇 개 펼쳐줘요. 이제 있어야 할 곳에 놔둬요. 지우개는 연필에. 됐다. 수업 시간에 쓸 준비 됐어. 꽃잎 좀 뜯어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 이제 다신 배 안 고플 거야. 안녕 자기야? 좋아, 내 필통 어디 갔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좀 먹어야 하는데.
그리고 교실에선 음식 금지예요. 야, 내가 방금 뭘 했어? 음식 금지라고? 저 좀 봐요. 힘없어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걱정 마 자기야. 내가 해결할게. 이거 다시 쓰고 내 마법 준비나 해. 완벽해. 이제 뒤로 기대봐. 우선 이걸 쓸 거예요. 안경테에 멋진 선을 발라줄 거예요. 쭉 끝까지 이렇게요. 우와, 너 정말 잘. 세상에. 눈 꼭 감고 있어. 스프링클이 엄청 많이 필요해 자기야. 이제 남은 부분은 털어 없애버려. 짜잔. 이제 너의 안경은 먹을 수 있는 예술품이 되었어. 너 멋져. 나처럼. 사진 찍어도 돼? 이 간식 안경 맛볼 차례야. 오, 너무 맛있다. 얘도 사진에 넣어주는 것 잊지 말고요. 아, 그래. 찍는다. 네 안경 자랑해봐 자기야.